물통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아, 저도 이게 잘 모르니까 게임이 되게 헷갈려요. 자,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물통이 지금 피부 하나 모자르네? 기다려봐요. 근데 물통 바닷물 먹어도 차던데? 물통이 굳이 필요하나? 이거 왜 제작이 안 돼? 아, 되는구나. 물통이 왜 필요한데, 근데? 슬슬 위험하다고? 왜요? 육식이 어딨어? 아, 밤에는 육식이 더 많이 다녀요? 저 뭐야? 얘 육식이야? 도도잖아, 개새끼가. 깜짝이야, 이씨. 야! 놀랬잖아, 이씨. 자, 잠깐만요. 토치. 우와, 존나 밝아. 야, 개쩐다 이거. 개밝아. 야, 내 그거 어딨어? 아, 있다. 아,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일단은 밤이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집을 만들어야지, 그럼. 근데 지금 레벨이 안 돼. 레벨이 안 돼. 집 만들려면은, 요거 네 개를 다 찍어야 되잖아. 지붕, 문, 벽, 뭐 이런 거 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씨. 그니까 집을 지금 못 찍어요. 지금 레벨업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 물통 받는 것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얘 물통은 어떻게 채워요? 물통은 어떻게 채우냐? 물통에 물을 어떻게 채워요, 물? 그게 궁금한데, 난. 물통에 물을 어떻게 채웁니까? 아, 1번 누르고. 이게 찬 거예요? 아, 찬 거예요? 아, 네. 아, 다 어렵네. 야, 일단은 집 만들려면 왠지 나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캐러 다니죠. 나무 좀. 예, 밤에는 일단 조심해야 돼요. 예. 네, 여기 자리가 좀 좋은 것 같긴 하다, 그지? 자리가 좀 괜찮은 것 같긴 해. 어, 자리 좋아. 여기 자리 좋아요. 신랑도 만들어야 돼?
아, 또 도망가네. 아이, 새끼. 아이씨. 아이. 일단은 뭐 그냥 간단한 파밍 좀 할게요, 여러분들. 예, 간단한 파밍 좀 하면서 아침 기다리고 아침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오케이? 아침에 본격적으로 집을 만들게요. 이제 레벨업 하면은 집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만들어야 이제 좀 안심이 되니까 어. 아침에 본격적으로 집을 만들도록 하고. 야, 이거 뭐야? 돌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아침에 집을 만들도록 하죠. 아, 임룡을 타고 위에서 때려야 돼요. 야, 여기는 60공룡 없는 것 같아. 좀 평화로운 것 같아, 그치? 여기 땅 좋은데? 60공룡 없고 초식밖에 없어. 야, 그치. 땅 좋아. 어, 깔끔해. 야, 이제 아침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레벨업이 아직 좀 걸려요. 야, 무게는 어디서 봐, 얘들아? 무게? 인벤토리 무게는 어디서 봅니까? 무게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가왕고야? 웨이트. 그니까 웨이트가 어딨어. 아, 이구나. 84.2. 야, 무게 많이 찼어. 그러면 나 이거 무게 많이 찼기 때문에 아 기다려야 돼. 야, 할 거 없으니까 고기라도 비자. 그래, 이거라도 하고 있으면 되지. 아침 되면은 이제 레벨링 되면은 아, 창고 있어요? 창고를 만들 수 있어? 야, 이 게임 되게 야 현실감 있는 게임이네. 야, 창고도 돼. 내구도 다 쓴 거 수리도 되고. 아, 이 내구도 다 쓴 거 버리라고. 이렇게. 오케이. 근데 서버가 위험한 서버야. 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일단은 PK가 되니까. 에이씨. 그럼 곤란한데. 파이님 이제 좀 잘하시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잘하죠 이제. 야, 근데 레벨링 오 씨발 갑자기 개새끼가 어! 이 새끼가 아저씨 길방하면 어쩌는 거예요? 너 못 가 임마. 아, 쟤 못 잡는데요. 단단해서. 아니, 쟤 때리지 말라 그랬어. 내가 아까 공략을 봤는데 때리지 말래. 돌도끼 있어서 잡을 수 있다고? 때리지 말라는데? 그니까 피통이 많대 저 거북이가. 괜히 뭐하러 잡어. 나중에 더 세지면 잡지. 어? 기다려봐요. 야, 레벨업까지 지금 경험치가 4.1%. 아, 4.1% 남았어. 4.1% 레벨업까지 경험치 4.1%. 내 옆에 상자라니 뭔 말이야? 캐릭터가 BJ님 닮았네. 뭔 소리예요. 여러분, 앞으로 메이플 방송 끝나고 나서 이거 뒤풀이로 하면 되겠다. 이어서 이거 여기서 저장은 못하나? 아, 집을 만들어 놓고 끄라 그랬지?
집 만들기 전에는 못 나가. 집 만들어야 사람들이 안 뺏어간대. 야, 나 진짜 나중에 티라노사우루스도 막 타고 다니고 그럼 얼마나 좋아.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안 밝아져. 일단 레벨업 하면은 지금 집 만들 수 있는데, 레벨업이 뭐 사냥을 하고 그래야 레벨업이 더 빠르거든요. 안 되겠다. 사냥하면서 레벨업 그냥 더 빠르게 해야지. 채집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런데. 자, 기다려봐요. iOS 조만간 나온다고 하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야, 쟤 두 발인데? 야, 저, 쟤 육식이야? 아, 초식이야? 아이씨. 괜히 쫄았네, 이씨. 야, 도도야, 어딨냐, 도도야. 아이씨, 도도가 어딨냐. 야, 땅 여기가 더 좋은 것 같다. 나 집 여기로 할래. 여기가 넓어. 여기가 넓어. 오, 넓은 데가 좋지. 여기 딱 캠프파이어도 있고 깔끔해. 얘 왜 피 묻어 있어요? 얘 왜 피 묻어 있어 왜? 얘 육식이에요? 얘 육식이에요? 아, 초식인데 때리면은 저거 잡으면 뿔 나온다고? 아, 존나 세요 쟤? 제일 세요? 아, 이게 피가 아니고 문양이야? 뭐야, 뭐야, 사우나? 아니구나. 둘 다 순환하네. 아니,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건들면은 저 얻어맞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넓은 지형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아까 저기 내가 보여드렸던 아까 있었던 지형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까 있었던 지형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집을 만들까 아니면은 저기서 만들까 지금 고민을 했는데 넓으면 안 좋아? 어, 레벨업 했어요. 아, 넓으면 더 눈에 띄기가 쉬우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죠, 집을. 여기다가. 내가 볼 때는 여기다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찍어야 되냐? 일단 집이 뭐 글러브, 신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보다 일단 집부터 만듭시다. 예, 집부터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집이 루프, 토치 루프, 포데이션, 도어 프레임. 이거 벽, 월이 벽이니까 벽. 이거는 벽부터, 오케이. 벽. 도어 프레임. 이거 문도 있어야 되니까. 문. 지붕! 이게 지붕인가? 뭐가 지붕이야? 이게 바닥이고 이게 지붕이지. 여기 바닥. 위에는 이게 바닥이지. 아. 위에는 이게 바닥, 밑에는 이게 지붕. 아, 근데 못 찍네. 딸리네, 포인트가. 레벨업 하나 더 해야 돼. 기다려봐요. 바로 만들 수 있네. 많이 모아둬가지고 되네. 일단은 지금 너무 안 보여. 이제 아침 된다. 아침 되면은 자, 이제 집 만들기 시작할게요. 아침 되면은 바닥 없으면 집을 못 지어요? 아, 뭐야.
아까 누가 된다며. 아니 장난하나? 아 지금 무게 때문에 나무를 이렇게 더 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무게 때문에 지금 나무를 더 캐길 필요는 없고요. 지금 무게가 지금 79.9인데 나무는 충분히 많아요. 지금 충분히 많고 도도 찾으러 갑시다. 야 도도 찾으러 가자. 도도 여기 PK가 되는 서버래요. 근데 내가 지금 구석진대 와가지고 유저들이 안 보이는 거야. 원래 유저들이 있어. 근데 유저들 만나면 나 죽일걸? 인성이 더러워가지고. 인성이 더러운 애들이 많더라고. 뭐 잡자고? 뭘 잡아볼? 야! 이거 누가 만들다가 이거 바닥 아니야? 바닥이라며. 야 이거 내가 쓰면 안 돼? 여기다가 내가 더 못 짓나? 아 자기가 지은 거에 자기가 지을 수 있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요? 창 날아온 거 아니냐니 뭔 소리야? 창 날라오다니? 아 애매하네. 일단 나무를 좀 더 구할게요. 아씨 애매하네. 야 고기도 상해? 야 저 왼쪽 아래 저거 뭐야? 아 무게가 많이 찼다 이 뜻인가? 아 웨이트 무겁다 이거지? 무거워서 못 뛰네. 야 이거 고기도 상해요? 고기가 상하는 경우도 있어? 골 때리네. 창고가 필요하네. 아이씨 오늘 게임이 어렵대. 야 바닥을 아 이거 어디로 가냐. 아 여러분 그래. 아 일단 무거워. 아 버려야 돼. 뭐 버려야 돼. 아 졸라 무겁네. 나무를 너무 많이 파가지고 나무 너무 많아. 100개 있어. 100개 이거 봐. 이거 그냥 버려. 나중에 먹든가. 아 나무 모다 뿔에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야 저분 머리 좋네. 야 모다 뿔에 넣으면 되는구나. 미리 넣어놓으면 되잖아 엄청 많이. 야 거북이 한번 죽여봐? 그러다 괜히 게임 오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떤 분이 거북이 이긴다고 했어요. 아 진짜 뭐야 이게. 거북이 이긴다며. 아씨. 아니 아까 시청자분들이 거북이 이긴대. 아니 곡괭이나 도끼나. 아 뭐야 안 지네. 아니 씨발. 아 뭐야 이게. 야 내 시체 주워 먹을 수 있나? 야 저기 내가 죽은 데가 저기야. 저기 내가 죽은 데 저기 아니야. 저거 가려면은 북쪽 가야 되잖아. 북쪽 2번 이렇게 하면 되나? 야 아까 거기로 나올 것 같은데 기다려봐. 아까 거기로 나올걸? 그럼 내 시체가 거기 있다고. 아 시체 주워 먹으면 돼. 어 있다. 야야 서쪽으로 와야 돼. 여긴가? 이로 가는 건가? 봐봐. 어 여기 맞는 거 같지? 야 내 시체 다시 보러 간다. 아이씨 여기 맞는 거 같죠? 아 맞네. 아 야 아까 거기 다시 갈게요. 죽어도 지금 거기 사람이 없었으니까 다시 가서 아이템 챙겨보면 돼요. 그래 재밌지. 아이씨 마이팡이 레벨 5. 나 레벨 5인데? 레벨 안 떨어져 레벨은. 나 지금 레벨 5에요. 5잖아 레벨. 아이템만 먹으면 돼. 재료 다 털어버렸잖아 지금 재료를. 아이씨 어 랩은 그대로네. 랩은 계속 누적이 되네. 아니 저 들고 있는 템 없는 거예요 저거. 야 생각보다 맵이 존나 넓은데? 어? 언제가 저기? 야 맵이 존나 넓어. 어? 야 여기 뭔가 아까 있었던 곳 같은데 그치? 내 말이 맞다니까? 아 이리로 쭉 가다 보면 나올 것 같아. 한참 가야 된다고? 알았어. 이래서 공룡이 달리기 빠른 공룡이 있어야 돼. 이래서 달리기 빠른 공룡이 있어야 돼. 공룡이 아 스태미나 좀 쉬었다 가자. 자 기다려봐요. 야 저 몽고기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존나 커. 야야 뭐야 이거? 고래야? 아 상어인가? 오쇼야! 뭘 봐. 야 쟤네는 선공격해요 아니면 후공격해요? 메갈로돈? 선공격이야 후공격이야? 선공격이야? 야 존나 잔인하네. 야 뭐야 이거 전갈이야? 얘네 성공력이야? 와 씨발! 아니 씨발 새끼가 진짜 전갈 존나 쎄! 뭐야 이건? 뭐 나오자마자 지랄이야! 뭐야 얘는! 아! 뭐야! 얘 뭐야 얘! 씨발 진짜. 와 진짜 왜 그래 나한테! 와
게임을 아니 게임을 못하게 하네? 와, 나 인성 봐. 아, 나 진짜 게임을 못하게 게임을 2로 가야 되겠네. 아이씨. 야, 뭐 이러냐. 와, 나 싱크겸이네. 야, 나 저녁밥도 안 먹어서 배고파 뒤지겠다, 진짜. 와, 기가 막히는구만. 더 멀어졌어. 더 멀어졌어. 내, 야, 언제가 또? 와, 나 미치겠네. 언제가. 돌겠네. 야, 이거. 지도 확대는 안 되고요. 일로 가는 길이 맞긴 한데. 솔직히 너무 멀어요. 죽어서 랜덤 스폰 되는 게 빠를 것 같다고? 야, 이게 왜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냐? 아니, 뛰는데 저기 내가 있는 위치가 그대로야. 이거 봐. 뭐 저기 움직이 저기 이게 맵이 존나 넓나 봐. 그니까 너무 넓어서. 와, 씨, 뭐 움직이질 않아. 아, 나, 야, 그래도 레벨이 줄어들진 않아서 다행이네. 뭐, 그거든 재료 뭐, 금방 구하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솔직히, 이건 뭐야. 상관은 없겠는데. 야, 그래, 이 집 빌렸으면 안 되냐, 이거? 여기 딱 좋은데, 여기? 이왕 죽는 거 상어 한번 보자고? 상어? 야, 일단은 그래, 이왕 온 거 내가 깊은 해저를 구경시켜줄게. 깊은 해저를 구경시켜줄게. 나도 궁금하니까 지구 끝까지 가볼게. 아, 익사 안 해. 이렇게 하면은 공기 오투가 차요. 차잖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오투가 빠지는데. 아, 템 어차피 그거 몇 개 안 돼요. 그거 금방 구하는 거야. 솔직히 레벨링이 느려서 짜증났지 그거는 금방 해. 10분이면 해. 어, 좀 깊은 바다로 왔어요. 예, 너무 깊은데? 예, 너무 깊은데, 씨바? 섬이 있다고? 산소를 채우고. 아, 여기 뭔가 있네. 동굴이. 여기 뭔가 동굴이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뭔데, 이거. 뭔가 있는데? 자, 여기 올라가 볼게, 여기. 자, 여기부터 가자. 여기 아직, 여기 위에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 야,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야, 이거 배도 만들 수 있냐? 배 타고 다니면서 낚시하면 재밌겠다. 야, 근데 주인공이 수영 잘하네.
여기 못 올라가나? 이게 지금 얘가 힘에 빠졌어. 야, 탈진했다. 야, 산소 없어. 산소. 탈진해서 못 나가. 어, 뭐야 이거, 씨발. 야, 서쪽 한번 가보자, 서쪽. 야, 얘들아. 이게 되게 신기하네, 게임이. 야, 서쪽에서. 야, 우리가 지금 바다 쪽만 다녔잖아. 바다 쪽 말고,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지금, 아니, 뭔가 맵의 형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자리 좋다고? 그래? 기다려봐. 자, 좋아. 자,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뭐 새로운 전갈을 봤죠? 아까 전갈 봤죠, 전갈? 야, 전갈 기가 막혔어, 그지? 야, 일단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맵 중앙에, 딱 중앙에는 뭐가 있을까? 정확히 맵 중앙에 뭔가 존나 센 애가 있지 않을까? 그건 저도 안 가봤네요. 그래요? 야, 저거는 못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야, 근데 게임 잘 만들긴 했다. 얘네는 육식 아니고 초식이지? 와, 야, 근데 게임 진짜 기가 막힌다. 와, 씨발, 야! 미친 새끼 또 따라와, 전갈! 아! 개 때리고 싶네, 아이씨. 와, 전갈 봐. 뭐야, 너는! 야, 씨바. 오, 피했다. 와, 나 스벌 60공룡 새끼들 그냥. 야, 여기 위험해. 야, 여기 위험하지. 여기 왜 이렇게 따라오는 새끼들이 많아. 우와, 저기 봐봐. 전갈 잡으러 가는 60공룡 3명. 싸운다, 전갈이랑. 싸워! 야, 저거 보자. 싸워, 씨발, 좋댔다, 잠깐만. 야, 저거, 조그만 애들, 저 공룡 이름 뭐였더라? 그 조그만 애들 여러 명 뭉쳐다니면서 큰 애들 죽이는 애들 있잖아. 여기서 정관에 싸워. 저기 랩터야? 찾아보자. 야, 게임 잘 만든 거 보소. 우리는 옆에서 여기 숨어 있다가, 고기만 먹는 거야. 이 새끼 죽었어. 야, 도끼가 있으면 내가 이거 가죽을 딱. 이거 어떻게 가져가? 아니야, 이 도끼가 있어야 돼. 도끼가 있어야 이게 딱 쳐가지고. 여기 뭐야? 싸운 거야? 얘 살아있는 거야?
이거 싸우는 거 아니야. 뭐 싸운 거야? 아, 씨발려! 미친 새끼가. 야 무슨 공룡들이 씨부라 인성 봐. 얘들아, 야 대륙으로 갈수록 공룡이 개센데? 아니 대륙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바다 쪽, 항상 리스폰은 바다 쪽에서 태어나는데 바다 쪽은 초식이 많아요. 풀이 많아가지고 대륙으로 들어가잖아. 아 내륙으로 가면은 개 장난 아니네. 답이 없네, 답이. 야, 그럼 고렙되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구경 가자. 뭔가 존나 재미있는 게 나올 것 같아. 뭐 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쿰이라든지 자쿰 같은 애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 뭔가 좀, 아, 우린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깨려면은, 오늘 이거 좀 이렇게 좀 육성하려면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 다음에 진짜 제대로 하고. 아이씨 기다려봐. 이게 못 올라가냐? 자 좋아 자 일단 전망을 봅시다. 좋구만. 전망이 좋습니다. 오 야 여러분 저기 산 위에 저기 남산타워 보이세요? 조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기가 뭔가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사람이 있어. 야 이게 진짜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런데 돌아다니다가 육식공룡이 나와. 저 육식이지. 조식들아 도와줘! 도와줘! 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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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짜자짜자! 둘이 싸워라. 그렇지 그렇지! 둘이 싸운다. 좋아! 그렇지! 쫘! 쫘! 야! 쫘! 봐! 죽여버려! 나쁜 육식구를 같이 일하고! 야! 멋있어! 기가 막히네! 어? 아이템은 내가 볼게. 고기 세 개야. 복수다. 야 좋은 고기를 먹었네. 좋은 고기. 야 좋습니다. 좋은 고기. 아, 여러분들 이 고기가 생고기일 때는 썩네. 그러니까 구운 고기는 안 썩는데 이게 독이 든 고기로 이렇게 썩은 고기로 바뀌려면은 이 생고기를 빨리 구워야 되는 거네. 10분 뒤면 상하는 거네, 그지? 어, 이제 알았어. 와, 나 육식공룡이 많아. 역시 우리 초식공룡 친구들이 참 착한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어. 이 친구들이 착한 친구들이야. 고마워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 친구도 죽었네. 감사합니다. 아유. 자 기다려봐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아 여기구나. 자 일단 바다 건너죠. 얘 물고기 같은 거 없지? 야 뭔가 이 게임 존나 과학적이지 않아요? 뭔가 좀 공룡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임? 이게 또 과학이야 이것도. 이거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게임이야.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야, 내일은 메이플 끝나고 뒤풀이로 이거 해서 내가 내일 방송은 좀 오래 할게. 오늘은 일단은 초보라 내가 집에 가서 검색도 많이 해올 테니까 내일은 메이플 끝나고 뒤풀이로 이거 할 때 내가 진짜 제대로 한다. 자, 선생님 반가워. 이거 근데 같이 해야 재밌겠네. 여러분들 내일 내가 좋은 선배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좋은 선배님들한테 할 생각 있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메이플보다 시청자 더 올 듯 그러시는데 아니 그건 아니야. 야, 메이플이 더 많이 오지. 근데 여러분 솔직히 방송 재미는 메이플이 재밌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기한 게임이라서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왜 사람을 안 만나버려? 아, 이게 더 재밌어요? 아, 둘 다 재밌어? 아, 그래? 근데 뒷풀이 방송 때 롤보다 이거 이게 더 낫죠? 내가 나중에 진짜로 뒤풀이 방송 때마다 이거 해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거 있지 진짜 나중에 타고 다닌다. 그런 다음에 씨발 60공룡들 다 밟아버리고 그래. 이 게임은 평생 컨텐츠가 될 수는 없지. 일회용이지. 잠깐 반짝하고 접는 거 그죠? 평생은 안 하지. 거의 최강을 딱 찍으면은 기다려봐. 이거 평생 게임이 될 수 없죠. 일회용. GTA도 반짝 게임, 뭐 그런 거. H1Z1도 반짝 게임. 여기 왠지 악어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야, 근데 이 게임 되게 잘 만들었다. 되게 현실감 있어. 야, 모래 하나하나 디테일이 있어. 봐봐. 모래와 모래 하나하나 이 줄무늬. 와. 진짜 게임이 좀 약한 거는 이런 줄무늬 같은 거 다 무시하거든? 그니까 뭐, 발로 밟은 자국 이런 거? 미세한 것도 떠다니고. 야, 그래픽 하나 기가 막히네. 근데 와, 25,000 밖에 안 해. 이 게임은 제목에 써있잖아요, 방제. 제목이 저기 있잖아요. 아크. 아크라는 게임이에요. 자, 일단은. 와, 물 건너다. 물 건너오네. 야, 이 저 새끼 유식공룡 이 새끼 이거. 얘 유식이야. 와봐 이 새끼 와. 일로와. 도와줘. 그렇지. 죽여버려. 뿔 그렇지 날라가. 죽여. 그렇지 죽여버려. 이거는 내가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유식공룡을 초식공룡한테 데려오면은 싸우게 돼요. 그렇지 고마워. 가죽은 내가 챙길게. 자, 가죽 하나. 가죽 두 개. 어이씨, 깔끔해. 야, 더 센 육식공룡 없냐? 뭐,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거. 에이씨, 걔네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죽일 필요 없어. 졸렬하다고? 아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얘 육식 같, 얘. 일라. 얘 육식이지. 아닌가? 주식이네. 미안해. 잘못 알아봤어. 이게 뭐야? 돌멩이가 왜 하늘에 있네? 저 새끼 육식이지. 이 새끼 쟤 60까지 생겼냐? 60 같은데?
아, 초식이에요? 야, 저기 존나 큰 공룡이다. 저거 뭐야? 쟤도 초식이지? 야, 거의 큰 공룡들은 초식이더라. 야, 티라노사우루스는 이거 악어야? 옆에? 아니지? 아, 물고기구나. 우와, 얘 처음 봐! 아, 아까 봤구나. 야, 이 큰 공룡 있었는데 어딨냐? 내가 방금 큰 공룡 봤는데. 야, 배고프대. 아이씨. 아, 좀 구경 좀 하려 했더니, 아, 배고프대. 야, 생고기 못 먹어? 오, 얘 뭐야, 뭐야. 피 깎여. 아, 배고프면 올라가는데, 아, 배고프면 채워지는데 피가 깎이네. 피는 저절로 채워져. 괜찮아. 피는 저절로 차니까 상관없어. 아니, 방향 여기인 거 아는데, 이런 데 들어가면은 육식이 많아가지고, 좀 그래요. 전갈, 씨발, 전갈, 전갈. 전갈 아니야, 전갈 아니야. 전갈 아니야. 아, 전갈이 존나 무서워. 아, 저 스카나 저 새끼. 아, 전갈이 존나 세요, 진짜로. 저 전갈 조심해야 돼. 전갈 개쎕니다, 진짜. 야, 얘는 그 착한 공룡이잖아. 이 공룡은 뭐더라? 이름이? 얘, 이 공룡은 뭐지, 얘들아, 이름이? 얘는 되게 센데 싸우지 않을 뿐이지. 세긴 세지. 티라노사우루스랑 이렇게 맞짱 뜰 정도로 세지 않아? 그치? 저 뭐야? 단체로 뭐야? 전갈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 야, 전갈한테 걸리면 좆된다. 어디, 어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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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정갈이 무섭기 때문에. 어, 정갈 따라와, 씨발. 아니, 왜 따라와? 여기 숨어있자. 빠지기가. 아이 존나지. 야 전갈이 주위에 뭐가 있는 이게 발달돼 있는 그런 동물이야? 와씨. 야, 전갈이 주위에 뭐가 발달되어 있는 동물인가봐. 존나 멀리서 봤는데 찾아오고 있지랄이야. 나 존나 멀리서 봤어. 아씨, 그 귀염이네. 아하 무서워 씨. 날이 존나 무섭네. 아 열감지에서 사냥감 찾아요 전갈이. 아 근처에 뭐 뜨거운 열이 느껴지면 그걸 보고 가. 야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그냥 기절한 거야? 이건 뭐야? 설마 내 장기 빨리는 거 아니야 이거? 정갈 아직 있는 거 같은데? 나 독 빨리는 거 아니야? 이러 아니 일어나니까 막 대장 반 없고 뭐 소장 반 잘려 있고 어저 누나 한쪽이 없어져 있고
정갈은 상대의 몸에 독을 주입시켜서 즙을 먹어요. 저도 알아요. 독을 넣어서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녹인 다음에 빨아먹거든. 정갈이랑 타란툴라, 내가 타란툴라를 키웠어가지고 알지. 독이 좀 풀렸는데 이렇게 안 가는데? 아이 씨발. 아 뭐 다른 육식공룡도 왔어. 나 지금 먹히는 거야? 아 피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아 먹히는 건 아니야. 가라고 시벌러봐 좀. 이거 못 나가요. 랩터는 뭐야. 아이씨. 힙해. 아우. 아니 씨발 진짜. 아 도망갔는데, 아 뒤로 넘어갔는데 씨발. 아씨. 아 내가 지금 방금 머리 쓴 거거든. 저거 맞으면서 이렇게 뛰려고. 아이씨 개그큐비네. 야 이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존나 이게 더러운 캐릭들이 많아. 와 야 야 나 티라노사우루스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걔 어떻게 생겼냐. 와 진짜 개더럽네. 아이 야 이거 뭐 자동차 같은 건 없어요? 자동차 같은 거? 원래 이런데 자동차 막 타고 다니잖아. 뭐 그 주다기 공룡 보면은, 어? 없어요? 여러분 공룡 중에 그 최고봉은 누구예요? 제일 세네. 제일 세네가 누구예요? 제일 세네가 공룡 중에서 최고로 세네가 누구야? 티라노? 육식종의 티라노? 야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떻게 생겼지? 그리고 저 빛 나오는 건 도대체 뭘까? 얘들아 저 빛 나오는 거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옆에 주위를 이렇게 살피면서 가는 거지. 시간의 균열? 오존층이라고?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빛 나오는데 가면 템조야? 아 그래요? 아 에어포트 같은 거구나. 야 근데 밤이라서 좀 조심해야 돼. 이거 지금 육식공룡 많다고. 저 빛 나오는 데 한번 가볼게요. 이 밤에는 조심해야 돼. 60공이 많아가지고. 야. 어머머. 야 이거 치료 어떻게 해? 아니 아직 안 죽었어요. 기다리면 되나? 어 골절된 거 풀렸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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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다리면 되겠지 뭐.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예.
된 것 같아. 어? 예, 불안불안한데 여기. 이게 밤이라 더 안 보이네. 나 지금 저거, 나 지금 저거 가는 거 저거. 저거 있죠 저거. 저 빛, 빛 나오는 거. 저기 한번 가보려고. 궁금하니까. 다가가. 야, 저게 뭔지 궁금해, 진짜. 에어드랍인가? 뭘 5시 무리준이야, 이 새끼야. 아씨, 살찌니까 자꾸 무리준이래, 사람들이. 아니, 어두워, 씨바, 어두워. 아니, 어두워. 어디지? 아니, 어두워, 아주 안 보여. 뭐 이래? 여기 집이다. 여기 집이 좀 완성품, 완성되어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아래에 좀 밝은 거 보니까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살고 있는 분한테 일단은 창문 잠깐만 좀 훔쳐볼게요. 아무도 안 계시나? 시체인가? 자는 건가? 기다려봐요. 일단 제가 똑똑똑똑 한번 해볼게요.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잠수신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야, 이게 부실 수는 있는데 맨손으로 안 되네. 집문을 부시려면은 곡괭이 이런 게 있어야 돼. 어이, 어이, 왜 이래? 곡괭이, 어? 헛! 아, 일단은 이게 지금 집문이 막혀 있는 것 같으니까. 어우 씨. 오, 열려 있네. 이거 문이 열려 있는데 닫아, 닫아보자. 이거 어떻게 닫아? 어우. 야, 집이 별로다, 어? 잘못 만든 건가? 나 지금 저기 초록색 있는 데로 가고 싶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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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 새끼. 아, 또 뿌린 새끼. 아, 씨발. 일라라라라. 어딨어? 어디냐? 아,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 야, 저거 초록색깔 저거 어떻게 가니? 저거 가면 뭐 있는 거야 도대체? 저 초록색깔? 아니, 가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려워. 그냥 밤에는 큰 공룡 옆에 붙어있는게 최고로 안전하다고.
네, 그거는 괜찮은데. 아, 전갈, 씨바! 와이씨! 일단 여러분들, 제가 녹화를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